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08학번을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UN 전문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유태인 교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기구는 UNODC라는 UN 마약 범죄 사무소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저희 사회복지학과랑은 많이 동떨어진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의 실행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이후에는 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직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꼭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직업훈련, 교육, 보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잘 이해하고 그 사업의 어떤 분야의 사업이든지 간에 각각의 사업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장소는 저희 사무소의 컨퍼런스 룸이에요. 작은 회의장인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 석사, 박사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정부와 일을 한다는 게 학술 기구로서 정부와 일을 한다는 게 이렇구나. 그리고 어떤 사업을 운영한, 정부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고, 이게 제가 이후에 코이카 인턴십을 시작하고 또 코디네이터를 하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 그리고 그걸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공모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코이카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러니까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대학원생도 참여할 수 있어요. 대학생,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에서도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그걸 한 반년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좀 대외 활동 스펙을 좀 쌓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ODA 자격증을 준비를 했었고요. 이거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제가 준비를 했었던 건데, ODA 자격증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본 지식들을 쌓아야 하고, 또 구조를 좀 체계적으로 이 분야의 기초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었었고, 네, 그래서 ODA, 이것도 코이카에서 주관하고 발행하는 자격증인데요. 그래서 이 ODA 자격증도 아마 뭐 공채를 준비하거나 코이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ODA 자격증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사회복지학과 전공자잖아요. 그런데 국제개발협력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강점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 전공자들이라면 다 사회조사 방법론 그리고 통계 이두 개를 사업 운영하는 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이쪽으로 기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걸 그 능력이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공부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할때 가장 중요한 거였던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실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영어 무조건 해야지 어디를 가든 도움이 되는 언어를 할수 있다는 건 어디를 가든 도움이 되는 메리트이고 또 특히 국제 무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어는 필수 그중에서도 영어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사실 처음엔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도 다양한 학술교류 행사에 참여를 할수 있게 되었고, 학술교류 행사도 그냥 국내 학술교류가 아니라, 미국, 중국,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서 학술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여러 번 갖게 되었어요. 거의 매 학기마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앞에서 그것도 공부를 하는 석사, 박사, 교수님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영어 공부를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했었던 것 같고 이 덕분에 향후에 제가 해외로 인턴십을 가고 코디네이터로서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업무를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이제 업무를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영어 공부를 했었던 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침에 이제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전화 영어를 했었고요. 한 20분 동안 영자신문 두 개를 미리 읽고 20분 동안 선생님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토론을 하는 식의 영어 전화를 매일매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 그리고 특히 영어 잘하는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매일 40분 정도 유튜브에 보면 테드 스피치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짧은 한 15분, 20분짜리 영상들을 보고 각자 선택해서 이게 거의 비슷한 영어, 전화 영어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를 각자 정해서 그걸 듣고 또 요약을 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걸 한 40분 정도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술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그 발표하는 대본을 만들어서 외우고 하는 걸 거의 1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 토익 점수는 800 중후반대 정도였었고요. 지금은 조금 더 괜찮아졌는데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의 어떤 지원, 뭐 인턴십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최소 점수가 800대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800 중후반대의 점수를 받았었고, 네, 그걸로 이제 커리어를 쌓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나서 마칠 때쯤에 제가 코이카 해외 사무소 인턴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내 진로를 모색해 볼수 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 만났던 분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UN 직원이 되었고, 어떻게 그분들이 코이카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지 다양한 교류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 UN 전문봉사단이라는 게 있고, 또 코이카에서 다른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을 국제기구로 진출시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 해외에 나가는 것이 그리고 개도국의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이렇게 이런 해외에서 1년 정도 일하면서 보내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인턴십을 지원했을 때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준비했었던 공모전 수상, 그리고 ODA 자격증,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등등 특도 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 이런 아카데믹한 부분들 모두가 도움이 많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턴십을 마치고 나서는 제가 인턴 때 맡았던 사업, 우간다 모자보건 사업의 실무자를 바로 채용하는 기회가 아주 이렇게 시기가 좋게 딱 제가 인턴십을 마칠 때 공고가 나서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사업의 한 사이클을 행정적으로 그리고 현장 실무적으로 모두 두루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해외에서, 그리고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험지에서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보수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였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까지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주니어 전문가로서 어떤 분야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이 커리어를 디벨롭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과관리 분야가 저는 흥미도 있고 또 전공과도 맞고 제 지난 경험을 잘 살릴 수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성과관리 전문가 출장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뭐 국내 기구, 코이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용 공고를 보면서 지원을 하던 와중에 한국 월드뱅크 사무소에서 컨설턴트를 뽑는다는 그런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한 20장 정도의 보고서를 쓸 컨설턴트를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장 출장도 가고 한 1년 동안 보고서도 작성하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또이 월드뱅크가 국제기구다 보니 제 이력서에는 또 월드뱅크라는 좋은 레퍼런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도움이 되어서 제 생각엔 여기 UNV 전문봉사단에도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벌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제기구나 국제개발협력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엔 기구에서 보기에는 숭실대학교나 우리 옆에 이웃에 있는 중앙대학교나 이렇게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함께 전공? 이 중요하고 그게 만들어낸 어떤 백그라운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국제개발협력은 고시 준비하듯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현장에 가보고 국제개발협력에 또 특히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현장에 가보시고 또 고시 준비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막 이렇게 취업 준비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현장과 어떤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기 이 경력이나 어떤 경험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석사는 생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이렇게 과정을 완료를 하셔서 이후에 쭉쭉 이렇게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아는 식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턴 1년 그리고 코디네이터 2년 우간다에서 마치고 나서
가장 열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저의 어떤 경력을 조금 더 한 단계 이제 진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석사를 무조건 맞춰야겠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국제개발협력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특히나 국제기구로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2외 국어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저도 지금 아랍에 와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글씨도 굉장히,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아랍어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정말 알수 없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제 2외국어, 불어는 사실 아랍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네 개가 UN의 공식 언어, 영어는 당연하고요. 공식 언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 2외국어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보다도 먼저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계속 한국 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UNV 여기에 오다 보니까 한국인이 저 이 사무소 전체에서 저 혼자고요. 이 전체 나라에서 또 UNV 직으로 있는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기댈 데 없이 정말 오롯이 영어로만 모든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서를 생산해내는 문서들도 우리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보고서 한국말로 읽어도 어렵잖아요. 그런 수준의 공식 문서들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꾸준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과 잔소리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 계약직으로 있을 거니? 라는 주변에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국제기구로 오실 생각이시라면 계약직으로 계속 지내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좀 감내를 하셔야 합니다. 뭐 다른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나름의 또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국제기구는 사실 실질적인 정규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다 계약 기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갱신하고 해서 오랜 기간 있으신 거지 한 번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연락처를 영상 어딘가 이렇게 써놓을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이팅!